다음 경은 대방광불. 대방광불 화음경을 줄여서 화음경이라고 그래요. 능음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능음경은 대불정 열의 미린 수중요의 요의 수능음경을 줄여서 능음경이라고. 이건 좀 기네요, 그죠? 경전이 긴, 제목이 긴 것도 엄청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이 법화경은 묘법 연화경, 묘법 연화경. 어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묘법 연화경을 줄여서, 묘법 연화경을 줄여서 법화경인데, 이것은 7권, 7권, 28품으로 돼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그 제본이 이렇게 1000페이지를 한꺼번에 하는 제본이 아니었기 때문에 두루마리로 해서 한 제본 하나에 일정한 양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일곱 개의 두루마리라 생각하면 돼. 지금 페이지로 하면 6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 정도 돼요. 소설책 6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을 7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두루마리였으니까. 근데 이제 품이라는 것은 또 분이라 하기도 하고, 금강경은 32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분 또는 품, 이거는 중간중간을 단락을 나누는 거예요. 이 본품도 중간중간 단락이 나눴죠. 1번, 2번, 3번, 4번 나눴잖아요. 본래 이 보험품의 단락은 따로 없었어요. 뭐 837페이지에 보면 일 무진이 보살이 묻다라고, 그리고 839페이지에 보면 이 일곱 가지 재난을 벗어나다 돼 있고, 또 넘어가서 840페이지 가면 삼독을 떠나다, 사 자녀를 얻다, 이런 것은 1, 2, 3, 4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경전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과목을 나눠요. 과목이라고. 이제 그 분단, 줄줄 세 줄까지 다 분단을 나눠서 나누는 걸 보고 과목을 나눈다고 그러는데, 그 과목에 이름을 붙인 거를 여기는 한글로 번역을 한 건데요. 이 법화경은 28개의 품. 크게 법화경이 6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인데, 그걸 28개의 품으로 나눴어요. 팔만대장경에는 사실 품이 안 나눠져 있어요. 그건 후대에 이렇게 경학자들이, 스님들 중에 뛰어난 경의 안목을 가진, 경안은 열린 사람들을 경의 안목을 경안이라고 그래요. 경안이 열렸다 라면 경을 보는 눈이 있다, 보통을 뛰어넘었다, 경 보는데 등력을 했다라는 건데요. 경안 열린 분들이 28품으로 나눈 거고, 금강경을 32분으로, 이건 소명태자가 32분으로 나눴다라고 그러죠. 반야심경은 짧으니까 안 나눴어요. 금강경은 짧으니까 몇 권, 2권, 3권까지 갈 것까지 가지 않아요. 그냥 한 권. 금강경이 상하권으로 돼 있나? 어쨌든 상하권으로 돼 있든 한 권으로 돼 있든, 금강경은 법화경에 비해서 훨씬 더 짧아요. 화엄경 80권이니까, 11배 이상 많죠. 법화경의 11배 이상 되는 거예요. 요 분량은 거의 뭐 태백산맥보다 좀 더, 토지 정도의 분량이 되지 않겠나? 토지보다는 좀 짧은가? 하여간에 토지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화엄경은 80권이면서 39품이에요. 39개의 품으로 이루어져 있죠. 요걸 비하면, 법화경 28품, 분량에 비하면 39품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그 말은 한 품이 어마무시하게 길을 수도 있죠. 특히 입법계품, 39번째 되는 입법계품은 길어서 그냥 소설책 한 3권, 4권, 토지 한 4권째, 4권이나 되는, 그 정도 되는 분량이 입법계품.
5권도 더 될걸? 한 10권쯤 되려나? 이제 10권은 너무했다, 그죠? 어쨌든 이 뽑기 품은 굉장히 십지품도 양이 많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하고 능원경 같은 경우는 10권이죠. 10권에 10품인가요? 10달락이 10달락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품으로 돼 있나? 품으로 돼 있기도 하고 분으로 돼 있기도 하기 때문에 지장경은 몇 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13품으로 돼 있죠. 13품으로 이렇게 그 중에 이제 이 관세음보살 보음품은 법화경에 있는 25번째 관세음보살 보음품을 톡 떼어놔서 단행본으로 독송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독송하는 경전은 뭐다? 반야심경이죠. 심경입니다. 심경을 제일 많이 오죽 많이 독송하면 심경이라 했겠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맨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위가 천수경. 의식할 때 맨날 하니까 기도할 때 맨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보문품,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보문품이라 하기도 하고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 아니 3위에 금강경을 넣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3위에 이게 이제 약간 바뀌었어. 이제 불자들, 스님들은 당연히 금강경이겠지. 제가자들은 보문품. 근데 요즘에 제가자들이 기도를 별로 안 해. 기도를 별로 안 해서 이 3위가 금강경이 될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자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3위가 한 보문, 제가자들한테는 3위가 보문품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3위, 4위 뭐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많이 독송을 하는, 매일매일 독송하는 그런 경전이죠. 뭐 설문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아미타경도 독송을 참 많이 해요. 법화경은 길어서 이제 사경을 많이 하고 독송을 매일매일 하는 것은 특별하게 이제 하시는 분도 있긴 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각단 예불을 해보도록 할까요? 각단에 이제 우리가 상단이라면 법당 내 대웅전, 법당 대웅전 또는 대적광전, 뭐 극락 보전, 이렇게 대웅전이나 대적광전, 극락 보전이 그 도량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거예요. 가정으로 보면 대주인 거예요. 대주 가장 중심. 이렇게 한 도량에 대웅전이 두 개 있는 도량은 있다 없다? 있다. 충청도에 가면 그 절이 있는데 그 절 이름 있어요. 그 절. 특이하게 상대웅전, 하대웅전 이러고 있어 그 절에서. 아, 그 절이 그 유명한 절인데 충청도에 우리가 갈 일이 잘 없습니다. 이제 순례다. 내가 찾아서 알려줄게. 거기 말고는 대웅전이 상대웅전, 하대웅전 있는 데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찰 그 건축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주도량 이걸 이제 그 사찰의 중심. 그 큰절 통도사도 대웅전은 하나예요. 대적광전을 같이 두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대광명전으로 돌렸어. 대광명. 통도사에 가면 제일 큰 법당, 제일 높은 법당, 제일 지붕이 제일 높은 곳은 대웅전이에요. 대웅전보다 더 높은 지붕을 지어서는 안 돼. 옛날 개념이죠. 지금은 아니죠. 그래서 그 넓은 설법전도 대웅전 지붕보다 낮아요. 그러니 설법전이 약간 이상한 거예요, 사실. 설법전이 그 평수가 한 400평 되나요? 500평 정도 될 거예요. 되게 넓잖아. 그렇게 넓은 법당이 높이가 좀 높아야 되는데
축대를 좀 높이 해가지고, 그런데 앞에 있는 대웅전보다 낮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좀 낮아요. 그런데 도량을 전체로 보면 설법전이 있기 전에는 어느 법당이 좀 컸을까 했을 때 대광명전이 커요, 보면. 대광명전은 여러분들 이제 통도사에 가면 제일 먼저 대웅전을 참배하고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이 대광명전에 가서 참배를 해야죠. 대광명전은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셨어요. 이제 법신 부처님이잖아요. 그 앞에 미륵전이 있고 그 앞에 관음전이 있어. 통도사에 가면 제일 참배하고 싶은 곳. 물론 대웅전이니까 부처님 살이니까 부처님 사리탑을 참배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끌리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그렇죠. 관음전이에요. 통도사에게 그 도량 배치도를 보면 관음전이 가운데에 있어요. 가운데, 중심에 있어, 중심에. 법당도 조그만해. 근데 인기는 제일 많아.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발 디딜 틈이. 관세음보살님의 상호가 정말 아름답고, 거의 법당이 좀 커요. 법당은 조그만한데, 관세음보살 엄청 크고 막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자장률사에 이렇게 가사 장사물 거기에다 모시고 그랬었어요. 지금 박물관에 있을 거야, 아마. 그 한 천년 동안 이제 자장율사에 가사 장사물 거기다 모시고 계산대제 때 가사 장사물 이렇게 공개하고 막 그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대웅전, 대적광전, 극락보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도량의 중심을, 나는 화엄경 도량이요. 해인사는 대적광전. 해인사는 대웅전이 없어. 해인사는 대적광전이 있어요. 어디 가면 이제, 이렇게, 무량수자? 부석사 이번에 갈 건데요. 부석사에서 대웅전을 찾는다. 이러면 이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초짜 중에 초짜인 거예요. 부석사는 무량수선. 극락보전이라 하지 않고 고려 말에 무량수전이라고 의상대사께서 신라시대 때 무량수전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역시 같은 의미예요. 극락보전하고 모두 다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는 대웅전이 따로 없고 여기 해인사도 대웅전이 따로 없는 거죠. 주불이 아미타 부처님은 극이면 극락보전 주불이 비로자나 부처님이면 대적광전 이런 식으로 또는 그 곳에 가면 원통보전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주불인데 이런 경우는 대웅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요즘에 많이 하는 이제 그런 법인데요. 그 부산에 이제 해운정사에 가면 전 종정스님 절에 가면 전부 다 관음전 또는 원통보전. 저기 법당에도 가면 관음전. 저기 법당에도 원통보전. 저기 가면 보광전. 모두 다 관세음보살이거든요. 정정스님절은 좀 특이하게 법당마다 다 관음전인데 원통보전은 좀 이렇게 크다. 관세음보살님이 우리는 주법당이다. 할 때 해요. 이 대웅전에든 대적광전에든 상단이 있고 중단이 있고 하단이라고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단에 예불 하는 것을 상단 예불, 중단 예불하면 중단 예불, 하단에 하단 예불 이렇게 하는데 상단은 불보살, 중단은 신중, 하단은 영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각단이 있어요. 각단. 근데 그 법당 안에 대웅전 안에 각단이 따로 있기도 해요. 관음 보살 따로 있고 이게 상단에 부처님 있는데 옆에 관세음보살 그 자리에 같은 수미단 같은 수미단을 쓰지 않고 좀 약간 떨어져서 다른 수미단을 써요. 수미단은 그 공양 올리는 단을 수미단이라고 그래요. 다른 데를 써서 관세음보살도 모시기도 하고 지장보살도 모시기도 하고 또 다른 보살이나 부처님을 모시기도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을 법당 안에서의 각단이라고도 뭐 이렇게 그 신중단이나 영단도 사실 각단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이제 법당 밖에 각단이 되면 이제 전각, 전과 각이 되는 거죠. 전은 불보살을 모시면 전이 되는 거고 신중을 모시면 각이라고 붙어요. 용왕전일까요? 용왕각일까요? 용왕각이 되는 거지. 신중전일까요? 신중은 했지. 산신전일까요? 산신각일까요? 산신각이잖아요. 산신각. 그 다음에 출성전일까요? 출성각일까요? 예. 삼성전일까요? 삼성각일까요? 이게 삼성은 신중을 모셨거든. 그래서 삼성각이 되는 거예요. 지장전일까요? 지장각일까요? 그렇죠. 관음 전일까요? 관음 각일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입에 붙어서 알겠죠, 그죠? 이제 그래서 불보살님을 모셨으면 전이 되는 거고 신중을 모시면 각이 돼요. 당이 될 때도 있어요. 당 전각에 당이 붙었을 때도 있어요. 심검당, 뭐 응화당, 뭐 염화실, 염화는 실이라고 많이 하네. 그래서 심검당이나 뭐 응화당이나 무슨 이 당은 전 요사체. 스님들이 쓰는 요사체. 요사라고도 하고요. 요사체. 그러니까 좀 절에는 이제 건물들을 좀 어렵게 옛날 쓰던 걸 그대로 쓰니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기 요사체 가 가지고 좀 물건 좀 갖고 와 이러면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몰라. 요사체 가가지고 뭘 갖고 오라는 요사체 이거 뭐지? 아나요?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스님들이 거주하는 그런 데는 무슨 당심검당 무슨 당이라 하는데 거기 그걸 보고 요사체라고 그래요. 화장실도 사실은 요사체예요. 공양간도 요사체고 그러니까 법당 이외의 건물들은 다 요사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저 요사에 갖고 가가지고 스님 모셔와 이렇게. 종무소도 요사 안에 종무소가 있으니까요. 이게 잘 타네. 잘 타 이게. 의외로 예민하게. 예.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런 그 전각에서 각단에서 예불은 또 다르게 해요. 대웅전에서 상단 예불은 칠정례. 대웅전을 상당 내부는 칠정례가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이제 바쁠 때나, 뭐, 귀찮거나, 아니면, 뭐, 긴 것이 중요해? 그냥 요양, 그래서 짧아도 할 수 있지. 삼정례. 칠정례와 삼정례가 있어요. 삼정례는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절을 하는 게 삼정례고, 실정례는 거기에다가 이제 영산당심에서 서건동진 이렇게 해서 네 개를 더 붙여서 우리가 지신면 보통 하던 그게 칠정례예요. 보통 큰 스님한테 절을 하면 세 번 하고 젊은 스님한테 어린 스님한테 절을 하면 한 번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9배 9번 절할 때도 있어요. 9번 절할 때. 저는 9번 절을 딱 한 번 했어요. 어떤 때였냐면 그 수계 받고 나가지고 계 받고 나서 은사스님한테 절할 때 나의 스승님 그래서 9배의 예를 올리는 거예요. 9배의 이렇게 처음 그때 이후로는 3배했지만 그때 이후로는 3배했지만 처음 출가해가지고 수계를 막 이제 막 받았으니까 3위계를 막 받고 9배를 해야 된대. 9배는 이제 예, 출가해서 부처님한테 절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은사님한테 절해야 되니까 구배를 했어요. 어쨌든 부처님한테는 칠정례나 삼정례 또는 이제 구정례는 잘 뭐 하진 않지만 통도사 같은데 가면 새벽예불 같은데 구정례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막 그래요. 자장율사도 넣고 뭐 이제 그 아미타 부처님하고 이렇게 부처님도 넣고 해서 9배 올려서 구정례를 올리기도 하고 그러죠. 저기 가면 봉정암도 가면 예불이 약간 달라요.
봉정함을 넣어요, 거기에. 자, 그래서 3정례를 하거나 7정례를 하는데 법당 내에서도 3정례 할 수도 있다. 시방 3제 제망찰의 상주일체 불타야중, 시방 3제 제망찰의 상주일체 달마야중, 시방 3제 제망찰의 상주일체 승가야중.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님 앞에 3정례를 하기도 해요. 염불을 해서 이렇게 예불을 하기도 하면 하기도 하지만 죽비 예불도 해요. 죽비로 예불을 합니다. 선방에 가면 이렇게 칠정례나 삼정례 이렇게 하지 않고 죽비로 딱딱딱 해가지고 세 번을 쳐서 삼배를 해서 그걸로 예불로 삼아요. 제일 간단하죠. 죽비 맞이를 올릴 때도 있어요. 이렇게 신도들이 많이 있으면 그 사시불공도 열심히 불공을 막 기도를 하고 천수경도 막 하고 지심정례 공양도 하고 축원도 막 하고 그러는데 산골짜기는 신도가 평일 날 아무도 안 오잖아. 그래도 부처님한테 불공은 드려야지 해가지고 맞이를 해서 올려놓고 죽비로 세 번 딱딱딱 해가지고 죽비 세 번 예불 죽비 예불로 죽비 불공으로 이렇게 돌리기도 막 하고 그래요. 조석으로 죽비 예불도 많이 합니다. 산중에서는 그렇죠. 근데 각단 예불은 각단 그 관음 각단의 전각의 예불들은 관음정, 지장전, 문수전, 뭐 이제 용왕각, 산신각, 삼성각 이런 전각에서는 삼정례를 해요. 삼정례, 칠정례까지는 하진 않아요. 여기 이렇게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관음청, 신중청이 있는데 이제 신중단에 하는 걸 보면 180페이지 180페이지 신중단 예불하는 거 나오죠. 180페이지에 보면 지심정례 공양에서 진법계 허공계 화엄회상 상계 욕색 제천중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진법계 허공계 화엄회상 중계 팔부사왕중 허공계 화엄회상 하계당처 일체 후법선신 이렇게 이제 세 번 절을 해요. 신중전에 부처님전은 일곱 번을 하면서 좀 길게 하더니 신중전은 세 번밖에 안 하고 그럽니다. 이 뜻을 보면 이제 그 지극한 마음으로 공양 올리는데 누구한테 공양 올리냐면 진법계 허공계 법계가 다하도록 허공계가 다하도록 이제 진은 앞에 걸리는 거예요. 법계와 허공계가 다하도록 화엄회상에 이제 화엄경이 모여진 회상 이것은 이제 이 화엄경이 모여 화엄경을 법문을 설할 때 모여진 그때 화엄경 회상을 옹호하는 신중들을 여기서 화엄회상이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여진 화엄경이 설법되어지는 그런 상태에서 모여진 상계 거기에 모인 사람 모인 대중들 중에 상중하가 있는데 상계의 욕색 제천중 욕계 색계의 모든 제천들 욕색 제 천중 중계 팔부 사왕중 영기등중 재미없어도 좀 들어주세요. 욕색은 욕계 색계 하늘을 세계를 욕계가 있고 색계도 있어요. 하늘 사람들 중에는 욕심이 아직 남아있는 하늘 대중이 있어요. 그걸 보고 욕계라고 그러고요. 욕심이 다 사라지고 빛으로만 이루어진 그런 하늘님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색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좀 높죠. 뭐 인간, 진짜 하늘세계야. 하늘세계 진짜. 그래서 신중 중에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게 이제 제일 높은 신중이에요. 상. 상, 중, 하. 하느님이 보호하는 게 제일 높은 거예요. 욕, 하느님 중에 욕계, 색계의 하느님. 이, 우리를 보호하니까 그분들에게 저를 예배를 하는 거고요. 중계 8부는 신중해요. 신중, 신중. 신중은 천두 신중이긴 해요. 천, 용, 야차,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등 이런 여덟 부류. 용도 거기에 들어가고 야차도 거기에 들어가요. 그 중에 사천왕도 거기에 들어가요. 사왕은 사천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간급이에요. 중간. 용신이여 우리를 보호해주세요. 산신. 산신은 좀 밑으로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제 뭐 그 야차 건달바 가루라시오 저희들을 보호해주소서. 뭐 이렇게 중단이고요. 하단은 영기. 여기 이제 산신을 산신은 좀 이렇게 그 신중 중에 급이 좀 밑에 들어가거든요. 칠성은 좀 위에 들어가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산신은 용하고 비슷하다고 여기잖아. 그러니까 산신은 여기 들어가기도 하고 합니다만 영기 등은 이제 산 그 목신 그 다음에 뭐 수신 바다신 뭐 밤신 주주신 주야신 주주 뭐 이런 그 신들 중에 이제 뭐 돌에 붙어 있는 신, 뭐 돌신, 나무에 붙어 있는 신, 뭐 저 태화 강신, 뭐 이런 신들, 측간에 붙는 측간신, 뭐 이렇게 가장 이제 좀 그런 건 조상신도 여기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상신 안 들어가겠네 영단에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을 모시는 게 바로 신중단에 예불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관음전을 한번 볼까요? 221페이지 관음전. 여기 관음청으로 되어 있는데 관음전에 예불을 하는 거예요. 관음전에서 예참은 221페이지 맨날 밑에 줄 보면 아, 그 책에는 없네? 그 책은 일부러 내가 이제 편집하면서 뺐던 건데 그냥 책 안 보고 그냥 설명 들으세요. 설명만 들어도 되니까요. 이제 그 관음전에는 관음전의 삼정례 법문시연 원력홍심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첫 번째는 지심정례공양 법문시연 원력홍심